대통령의 국회 무시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 떠올려 보십시오.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통령은 준예산 운운하며 엄포 놓기에 바빴습니다. 예산 심의권은 엄연히 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인데도 정부와 여당은 용산 대통령실의 깨알 같은 지침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법정 시한을 한참이나 넘겼습니다. 국회가 국민 뜻을 대신해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은 곧바로 거부합니다.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이상민 장관 탄핵안 통과도 대통령은 다수결의 횡포라며 애곡합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의회주의 포기입니다. 여당과 야당, 야당과 여당, 의회를 인정하는 것이 정치회복의 시작입니다. 리더가 오류와 오판을 예방하려면 나와는 다른 세계에 속한 외계인을 만나라. 전문가들은 좋은 리더의 조건으로 이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당과 대화도 않고 설득도 않는 윤석열 대통령, 외계인도 만나라는데 야당을 못 만나다니 말이 됩니까? 하물며 더 좋은 정치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야당과 여당은 협력의 대상이지 적이 결코 아닙니다. 대선 경쟁에 불편한 상대였다는 해묵은 감정과 피자라서 만날 수 없다는 검찰총장 같은 핑계는 모두 내려놓고 6.2 국복을 위해 직접 협조를 구하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당대표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냐? 이 대통령 정무석의 발언에 온 국민이 경악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국민이 선출한 독립된 헌법기관이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도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적이어야지 수익적이고 일방적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기어코 꼭두각시 대표를 앉혀 공당을 지락펴락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습니다. 여당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기는 대통령의 당무개입 즉각 중단하십시오.